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을 보면 좀 어둡죠.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 좋질 않았고요. 특히 주말세 악재들이 좀 전해진 것도 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실적도 좋지 않았고, 뭐 PMI, ISM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기업들 실적도 좋지 않았죠. 인텔이 뭐 대표적으로 시장을 끌어들였던 주범이 이제 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 특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와, 우리나라 시장 정말 이 반도체의 영향이 정말 크구나라는 거를 원래도 그랬지만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지난주만큼 무게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기업 실적들도 그렇고요.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지표 중에서는 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6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업 지수는 둔화는 되고 있지만 인플레 쪽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아직은 상승한 국면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내려가느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일 날 7월 도매 판매액도 있고 그다음에 7일 날 우리 시간으로 8일이겠습니다. 6월 소비자 신용. 소비자 신용은 이제 카드 얼마나 썼냐 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미국의 소비 현재 수준을 알 수 있는 또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일 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게 상향했던보다 더 안 좋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청구 건수가 늘었죠. 고용시장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나올지 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이번에는 빅테크들은 없고요. 미국의 산업 경기 상황을, 산업 업황을 알 수 있는 캐터필러 지표, 캐터필러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이 좋다는 얘기면 미국의 뭐 이런 어떤 산업 분위기가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미국의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에 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육류가공 업체죠. 타이슨푸드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의 현재 사람들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시장 상황 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많이 샀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실적 발표 있고 일라일리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게감은 지난주보다는 떨어지지만 워낙 투자 심리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또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또 작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무소불위라는 표현이 맞았을 것 같은 올해 상반기 때 보면요. 하반기 때도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전망이 됐고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 실적,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 즉 올해 하반기에도 좋을 거고 내년 또 2026년까지는 이런 호황이 호황 사이클이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말에 악재가 하나 나왔죠. 엔비디아의 차기 이제 AI 반도체, AI 칩인 이 블랙엘. 이게 출시가,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뭐 결함이 발생을 해서 출시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먼저 문을 여는 이제 우리 시장에 이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특히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10%가 넘게 떨어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7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SK하이닉스의 낙폭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지난주 상황 본다면 같이 떨어질 가능성, 낙폭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B100, B100
B200, 그러니까 이 블랙웰 제품의 출시가 4분기에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4분기에 출시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시장 그 점유율이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체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블랙웰을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연기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기됐을 때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냐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일단 이 매출이 이것 때문에 블랙웰 출시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력인 H100과 H200의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매출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어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랙웰의 출시가 4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물론 뭐 향후 기대감 전망이 좀 떨어지는 거는 그건 뭐 분명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H100과 H200의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HBM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BM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급격하게 떨어진 이런 게 없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순항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밥캣 로보틱스 합체야 기억같이 뛴다. 지난달에 두산그룹 사업재편에서 나왔던 이 사업재편 얘기가 발표가 됐던 게 11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말에 이 밥캣과 로보틱스, 그다음에 에너빌리티죠. 이 3사, 이 관련된 3사 CEO들이 주주소환 형태로 이번 사업재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이런 게 아니고 주주소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는 좀 덜할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좀 이 두산을 바라보는 그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에서 말이죠. 어쨌든 이 3사 CEO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는 원전 열심히 하겠다. SMR 수주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고 박해 대표 같은 경우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식 교환 비율 큰 문제 없다.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 박해실랑 합쳐져서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이다.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 30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다시 이제 장밋빛 어떤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고요. 이게 좀 주주소환 형태로 나온 것도 시장의 어떤 이런 불만이나 시장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좀 미흡할 것 같고 또 결국 이게 24일 근 한 달 만에 이런 설명이 공식적인 설명이 나왔다는 것도 결국은 금감원이나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한다, 뭔가 좀 알아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밥캣이나 로보틱스나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빌리티나.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수치에 보고 그것만 보고 이제 과연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냐. 나아가서는 두산 관련 그룹의 이 주식들을 과연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주주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배터리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까지 해서 배터리 관련주들,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회사 3사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재 만드는 회사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데는 계속 투자하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구글 CEO가 순차이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안 하면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한다. 이런 얘기처럼 똑같이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은 뭐 전기차가 됐든 뭐였든 이게 대중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쪽이 있고 이제는 자금 여력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회사 간에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의 어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들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부분이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보면 조금씩 뭔가 어떤 희망의 어떤 터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회사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85%나 2차 전지 쪽 수치적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매출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요. 그럼 이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의 싸움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건 제한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도 크지만 전 세계 그 글로벌 ESS 시장을 따진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이 시장을 80%나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어려운 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배터리 3사들 또 배터리 소재 관련 회사들이 이 캐짐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 갈 수 있는 뭔가 경쟁력, 그게 가격이 됐든 기술이 됐든 뭔가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